뒤로 갑니다. 대박. 여기 안에 좀 잃어버린 거.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식사 하셨나요? 아니요. 뭐 먹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네, 해 좀 하다가 먹으려고.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월요일이라서 저희가 점심 이제 좀 준비해요. 오! 감사합니다. 아, 센스 짜장. 센스. 와. 이거 이제 도시락인데 이따가 저희 한번 같이 식사 한번 드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그래도 저희 뭐 먹을지 고민 있었는데. 대만에서 도시락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귀여워. 대박. 이게 뭐지? 이게 국물인가? 작아 보이죠? 네, 너무 작은데. 제 손바닥. 무슨 양이 있다고. 근데 제가 원래 점심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건 나 혼자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대만 도시락이 뭔가 안에 고기 같은 거 되게 많고 양이 아주 야무져요 그냥. 아 그래요? 네. 일단 볼까 보죠. 네, 한번 열어볼까요? 네. 아니 이거 어? 이거 뭐야? 엄청 큰데? 와. 아, 닭다리가 이게 칠면조 아니야? 칠면조? 닭다리예요? 와. 어, 이 정도면 양이 진짜 너무 크다. 아, 이 정도 양이면 이 정도 양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엄청 큰데요? 양이 많다. 아니, 밥은 도시락 오픈하고 네. 그 위에다가 이제 올려서 먹는 거예요. 아, 치킨을? 아, 아니 내구성이 너무 내구성이 너무 좋은데? 되게 알찬데. 아, 그렇게. 네. 아, 이렇게? 네. 오, 구성 괜찮아. 와, 사진 찍어야지. 우와, 넘치겠는데요? 와, 너무 넘치겠는데? 이야, 근데 진짜 이 정도면 생각보다 양이 많은데 다 못 먹을 수도 있겠는데? 아니, 이게, 아니 닭다리가 왜 이렇게 커요, 여기는? 그러니까, 닭다리가 아니라 이거 칠면 너무, 너무 큰데, 알차. 너무 큰데? 아, 진짜 알차다. 알차네. 아, 너무 알차다. 아, 이거 치킨부터 먹어볼까요? 이게 생강인가? 아니, 엄청 바삭하네. 먹어보자. 이거는 두부? 우리 만화에서 고기 뜯는 거 찾는다. 한국 사람으로서 굳이 김치가 없더라도 이 야채가 너무 아삭아삭하니까 그러니까요 생강도 들어가고 채소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너무 맛있다. 한국에 이런 도시락이 회사 앞에 있었다면 저는 굳이 나가서 안 사먹어도 그렇죠. 이게 얼마나 하나요? 요게 한 4,000원짜리? 4,000원? 4,000원? 4,000원이요? 4,000원이요? 얼마나요? 4,000원짜리? 한국이었으면 10,000원 했어. 그래, 10,000원. 이 정도 양이면. 고기 저렇게 크게 들어가면 진짜 10,000원 하잖아. 이 다리 하나가 한 5,000원? 4,000원인가? 네, 4,5,000원 합니다, 이거 다리 하나가. 와, 이게 4,000원이라고? 그래도 회사원들이 많이 먹어요. 가격이 저렴해. 솔직히 이 가격이면 우리 매일 먹겠다. 진짜. 밖에 안 나가고? 응. 나갈 이유가 없죠. 그래. 진짜 대만 좋다. 한국의 도시락은 밥이랑 반찬을 조금씩. 맞아. 예를 들어 닭다리 도시락 같은 경우는 이거의 크기의 3분의 1 정도. 그리고 밥은 뭐 요거의 반. 그리고 이렇게 통으로 안 돼 있고 칸칸이 나와 있습니다. 성인 남자가 먹기에는 도시락 하나가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컵라면 국수를 곁들여. 도시락집에 가면은 컵라면 같이 파니까 같이 먹어야 돼요. 한국은 또 국도 따로 사야 되지 않나? 맞아요. 네, 맞아요. 한국도 올라가서 편하면 편한.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는데 편면 나무? 네. 나무로 나무 뼈인 거죠. 나무는 아니고 예전에 이제 나무 도시락에다가 먹던 그 문어가 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냥 이렇게 그 틀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 우리가 흔히 먹는 플라스틱 일회용통보다 그 나무에서 도시락을 주니까 훨씬 더 맛이 배가 되네. 좀 그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향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나무 향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진짜 밖에 나가서 안 먹어도 되겠다. 근데 밥이 진짜 많지 않아요? 밥을 너무 꽉 채워져가지고. 아, 너무 맛있다. 이 치킨이 들어가서 완전 허기를 다 메고 메워줘. 포만감을 제대로 준다. 확실히 이 나무 도시락 이 향이 더해져서 먹는 거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다른 메뉴도 뭐가 있어요? 갈비 도시락이 있어요. 아, 그거 맛있겠다. 그거 맛있겠다. 타이푸라고 해서 갈비. 아니 뭐 고기를 하면 사주는 거 못 쓰잖아요. 그거 맛있어. 그래서 그 갈비 도시락도 위에 그냥 꽉 채워져 있어요. 갈비 엄청 커. 근데 대만이 아까 돼지가 유명하다 했잖아요. 닭도 맛있는데? 그 닭도 맛있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오늘 닭다리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아 대박이다. 근데 뼈 드시는 겁니까? 응. 뼈를 드신다고? 그러니까. 소리 뼈소리 나는데? 응. 저는 역시 옛날 분이십니다. 역시 그 보릿고개 시절. 닭은 버릴 게 없습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먹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저희 진짜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먹었습니다. 저는 뼈도 씹어 먹었습니다. 보여드려요.
드셨죠? 진짜 다 드셨어요. 네. 아 진짜 저는 보여주실래요? 저는 국물도 참 맛있어서 어묵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국물도. 진짜 맛있습니다. 세 분 도시락 치킨이랑 다 드시고 네. 팀장님은 뼈까지 씹어 드셨어요. 뼈까지 씹어 드셨어요. 처음 봤어요. 이런 거. 네. 배부르게 드셨으니까. 아 너무 배부르네. 엄청 배부르. 손바닥만 했는데 배가 불러요. 네, 여성분들은 절대로 저거 하나 다 먹고. 근데 진짜 총장이랑 다 뭐였죠? 무조리? 너무 맛있던데 진짜. 아. 근데 원래 내가 지금 도시락을 먹었는데 좀 입이 텁텁하거든. 이걸 입을 개운하게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떠오르는 건 밀크티. 밀크티? 밀크티. 어때? 개운한 홍차 맛. 밀크티도 먹고 버블티도 먹고. 팀장님. 난 버블티. 버블티. 밀크티 안에 버블이 들어가면 돼요. 아 그래 되고. 근데 왜 여기는 원래 홍차가 더 유명하잖아요. 근데 왜 밀크티? 밀크티 홍차가 들어가잖아요. 홍차에 우유를 타는 게 밀크티야. 그게 밀크티야. 아, 그래. 같은 맛이야. 아 같은 거기에는 맛이에요? 이제 좀 데리고 다녀. 쫄깃쫄깃 떡 같은 거. 아, 요즘 있네. 요즘 어때? 요즘이요. 좋네. 괜찮아? 가보자. 네. 가보자. 근데 지금도 제 딸은 항상 이거 버블티 맛 마셔요. 네, 항상 마셔요. 초코 버블티. 제 딸은. 한국에서는 약간 실력 없는 곳에 가면 이 버블리 쫀득쫀득한 게 이게 얼어가지고 안 녹고 나가지고 막 딱딱할 때도 있거든요. 본토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한데. 아, 박 대리님 버블티 한 번도 안 드셔봤어요? 네. 아 진짜? 谢谢 짜잔. 어때? 두 번째 단계 반도 같은 거. 응? 우와 이게 베이스가 홍차예요? 홍차 홍차라 했잖아. 이게 되게 잘 녹아있네요. 엄청 맛있는데? 와 맛있다. 털이 너무 쫀득하다. 떡 같아요. 털이 많이 들어서 이 밥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겠는데? 털 식감은 찹쌀떡. 완전 쫀득해요. 한국어 대부분 얼려서 나오잖아요. 딱딱하게. 그러니까 씹기가 되게 이빨이 아프고 턱이 아픈데 씹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지금 너무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신기한 거는 털 안에도 단맛이 있다. 대만 회사원들이 꼭 먹는 소울푸드 중에 하나예요. 이거. 아, 이거요? 네. 아 밀크티가? 이게 있어야 오후에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딱 잠이 깨네. 근데 저는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아 이제 도시락을 먹고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또 들어간다. 아 도시락도 맛있고 밀크티도 맛있고 진짜 대박이네요 진짜.